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있어요.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에서 좀더 파장이 짧은 380에서 500나노미터 그 사이 정도의 빛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파란 빛이에요. 파란 빛을? 정말 그냥 그 블루라이트가 파란 빛이잖아요. 그 파란 빛과 약간 보랏빛 그 정도의 파장. 그게 자외선에 가까운 짧은 파장이어서 그 파장의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해요. 블루라이트는 태양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블루라이트를 계속 이제 자극적으로 보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다른 빛에 비해서 눈에 자극이 좀 가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밝은 빛을 계속 쬐면은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를 계속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눈이 아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밝은 빛을 계속 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한데, 사실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블루라이트를 계속 쬐게 되면 망막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필름 같은 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손상이 가해진다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설이에요. 그 블루라이트가 눈에 해로운지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블루라이트를 굉장히 강하게 쬐줬을 때 실제 망막이 손상을 받는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물에는 화상을 입지만 더운 물을 계속 노출된다고 해서 화상을 입진 않는 것처럼, 그러면 작은 양의 블루라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망막이 좋지 않느냐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는 게 좋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쬐는 그런 블루라이트 양이 정말 눈에 좋지 않느냐는 사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우리 눈은 몸의 시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눈이 왜 몸의 시계냐면, 밝은 빛을 쬐면은 우리 몸이 기상을 하게 됩니다. 밝은 빛 때문에 우리가 몸이 깨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빛이 사라져야지 우리 눈에서 아, 이제 자야겠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빛을 계속 쬐게 되면은 잠이 안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계속 보다 보면은 잠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밤에 보는 게 좋지가 않은데, 그게 블루라이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블루라이트가 눈에서 인식이 되면은 눈에 있는 세포가 블루라이트를 인식해서 원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될 것을 블루라이트가 억제를 해줘요. 근데 멜라토닌이 밤에 빛이 없을 때막 나와줘서 그것 때문에 수면이 유도가 되는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나오지 말라고 막 눈에다가 자극을 주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는 사실은 눈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망막을 파괴하거나 눈 자체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수면의 밸런스를 깨지게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 바이오리듬을 깨지게 하는, 그런 가장 나쁜 게 이제 바이오리듬 깨지는 게 가장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루라이트를 계속 차단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실제로 차단을 하려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쓴다든지,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PC에다 입힌다든지, 스마트폰을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하는데요. 하루 종일 블루라이트 차단을 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주무시기 전에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서 수면을 자꾸 유도할 수 있게, 수면 유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블루라이트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 블루라이트 연구회에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요? 어떤 과 의사가 블루라이트 연구에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을까요? 안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블루라이트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면은 또 좋지가 않은 게, 낮에는 블루라이트가 필요하거든요. 블루라이트가 있어야지 우리 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는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오히려 우울증 환자는 자꾸 햇볕을 보고 오히려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는 빛을 쬐어주는 그런 치료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는 반대로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연구회에서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을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밤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보시는 것이 눈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생체 리듬까지 깨지게 만드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블루라이트를 꼭 밤에는 차단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안과언니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